오늘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, 우리 성남에 나온 가수, 우리 손빈 가수를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겠습니다. 예, 우리 손빈 가수는 우리 성남에서 큰 사업을 또 하고 계세요. 근데 오늘 이제 연휴 얼마나 바쁩니까? 그런데도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뵙겠다고 왔어요. 예, 그대를 칭칭 구물 이렇게 함께 하시겠습니다. 앵콜송도 있어요. 막 박수 치셔야 또 앵콜송이 나옵니다. 자, 모시겠습니다. 나오세요. 네,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손빈 가수 모시겠습니다. 예, 나오세요. 했네요, 그죠? 남한산성에서 여기서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. 제가 요즘에 한참 또 중앙으로 뛰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번에 또 5월 이번에 28일날 전국 노래자랑 순천편에 제가 또 녹화를 가니까 혹시나 시간 되신 분들은 순천을 오셔서 또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 금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 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릴까요? 네, 제 노래 뭐가 있어요 또? 그대를 칭칭 그렇습니다. 그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앵콜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앵콜 곡으로 네, 세 마디. 그래 알겠습니다. 올라왔을 때 일사무치구라고 해가지고 그죠? 알겠습니다.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또, 또 뒤에 또 이렇게 쟁쟁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정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많은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또 신곡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. 신곡을 여러분들한테 처음 제가 발표를 하는 거야 사실. 그래서 제목은 수수께끼라는 노래예요. 수수께끼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.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열심히 또 이 노래 또 홍보하겠습니다. 최고로 쳐줘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